네, 605 포페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즈우드인가? 포페로입니다. 네. 어, 그래서 저희가 60 빈티지 빈테라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를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요 빈티지 그냥 일반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를 지금 하는데 전부 포페로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부 직전 시간에 모디파이드를 했었는데 예. 모디파이드가 10, 10이 나왔잖아요. 예. 50이 뭐 물론 그 전에 모디파이드가 아닌 기본 50도 19.5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진짜 그 두 개 다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반대로 모디파이드를 먼저 하고 이쪽으로 오는데 이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60 우리 그 50이 뭔가 약간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예, 느낌이라고 조금,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70은 너무 진보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은 사실 예전에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시절과 5762 시절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랑했던 기타가 예, 62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모디파이드가 아닌 기본 형태일 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색깔도 이거 참 세련된 색깔이죠. 요 색상이 서프 그린과 아이스 블루 메탈릭 3톤 선버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이스 블루 메탈릭 색상이 되겠습니다. 이야, 팩 49만 9천 원으로 그 모디파이드보다는 10만 원이 저렴하고요. 그래서 요 스펙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모디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스탠다드 멕시카나 해서 네. 999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역시 S1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네, 얘는 S1 픽업이 없습니다. 모디파이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딱 여기 그 수치들만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모던 C샵 넥이었고요. 모디파이드가 오늘은 그냥 미드 60년대 C샵 넥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역대대한 C샵 넥. 네, 그리고 지팡이 반지름은 여기 7.25 그리고 그 모디파이드가 9.5 184mm 241mm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뭐 아 프렛이 요거는 빈티지 프렛 예. 그거는 미디엄 점퍼 프렛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6세들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어, 그거는 2세들 싱크로나이즈드 2포인트 그것만 다르네. 네 그래서 뭐 그 50 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였는데 이게 보면은 모디파이드가 50 같은 경우에 점수가 더 높았잖아요. 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약간 의외성이 있는데 좋았을 경우에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예. 우리가 50한테 기대하는 거는 진짜 원시적인 빈티지함이잖아요. 근데 되게 의외로 모던한 느낌이 찰떡같이 붙었을 때 아, 그게 점수가 딱 올라가는 느낌이죠. 근데 60에는 우리가 원시적인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로즈우드의 그 62에서 왔었던 그 어떤 그 풍성한 그런 사운드를 기대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굉장히 원시적인 멋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이 모디파이드가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얘도 모디파이드가 높으라는 법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거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드 멕시코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5kg, 두께는 43+2mm. AP카드가 조금 더 두껍죠. 두텁대요. 3플라이. 네. 네. 12프렛 뒷뜰레는 77mm로 넷감도 두툼한 편입니다.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60년대 중반 미드 네, 60s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91mm 지판은 포페로 지판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 빈티지 스타일 60 스트렛 싱글 코일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전통적인 셀렉팅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6포인트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그거 같네요. 비행기 탔을 때 그 안전 그거 하는 거 설명할 때 우리 승무원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누가 옆에서 하면 이렇게 착착 네, 재밌네요. 이걸 어떻게 좀 고착시켜야 되겠어요? 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 팬더인데요. 오, 야. 야, 좋다. 오, 뭐야. 야. 이건 뭘 좋아, 또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아, 은총이처럼 매크로만 하고 확 지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네. 아, 많이 쳐야 되겠네. 미들 픽업이 요새 좋아. 미쳤어. 딱 이거 우리 건우 취향이다. 기타 건우 취향이야? 네, 건우가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약간 좋아하니 건우야? 마음에 드니?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샬이고요. 네. 건우 하지 않습니까? 건우 아 그러네요. 예. Yeah. 야, 이게 좋다. 미들 픽업. 4단. 다시 한번 불러보는 건우. 건우로 들려 진짜 이제. 프론트 픽업 이거. 야 좋다. 진짜 좋네 진짜. 네. 자 여기다 딜레이랑 볼로 이 2단보다는 미들에다 놓고 할래. 밴더고요. 왜 좋지? 아, 이게 뭐랄까 확실히 그 50에 비해서 50에 비해서는 그 60만의 그 풍성한 매력이 훨씬 더 잘 살아있는 느낌인데도 빈티지함을 잃지 않아서 되게 좋네요. 어, 진짜 좋네. 네, 좋은 밸런스예요. 마샬이요. 이것만 좋은 거 아닐까? 잘 들어봤습니다. 이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네. 건우야 너는 지난 시간에 했던 50 모디파이드랑 이번 시간에 이 60 그냥이랑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가져갈 수 있다면 뭐 가져갈래? 아, 이 비슷한 게 있어서 50을 가져가겠다. 어. 그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얘를 가져갔을 것 같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비슷한 게 있어서 50이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정말 순수하게 취향상 최PD님은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아, 1번 2번 거의 비슷한 선상 취향상 나는 이거 저는 아, 그거 아까 그거 예, 예. 뭐 이게 완전 근데 엄청 좋아요 이것도 되게 예, 좋습니다. 이런 기타가 제가 없거든요. 네. 쫀득쫀득한 게 야 이게 아니 막 60의 매력을 너무 잘, 그러니까. 잘 살려주고 희한하네. 있어서 좋네요. 갑니다. 예.
네, 송포 건우.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정말 건우와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 60 스트라토 캐스터 같이 잘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말 몇 마디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말 몇 마디 정도는 할 줄 압니다? 네, 기타에서 어? 목소리가 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냥 건우 건우. 네. 아, 그렇군요. 말 몇 마디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그만큼 네, 이 사운드가 진짜 정말 다채롭고 매력적이네요. 저는 유기의 향수를 확 씻어줍니다. 이렇게 확 씻어줍니다. 네, 뭐 완벽하게 그걸 대체한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거의 진짜 유기를 그때 우리가 좋아했었던 그 이유들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완벽해요. 네, 유기에 대한 향수를 확 씻어줍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것도 좋아졌네. 근데 보너스 트랙이 없어서 아쉬워. 보너스 트랙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쉬워. 네. 보너스 트랙이 빌붕빌이요. 이게 주곡인데 몇 대 몇? 네, 99. 요거는 단지 진짜 보너스 트랙 없다 뭐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지 네. 지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 10, 10이 나온 게 지금까지 빈테라 역대 최고 점수였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빈테라의 역대 3위 정도 네.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거 말고 가장 높았던 거는 만점 말고는 19.5를 받았던 아하. 50. 와, 50이 그럼 둘 다 대박을 쳤네요. 대박. 50은 지금 모디파이드랑 그냥 일반 스트라토캐스터 두 대를 합쳐갖고 총점이 39.5점이 나왔어요. 저 때문에 그래? 저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오늘도 9.5, 9.5라는 야, 아주 이제 9.5가 정확한 점수예요. 네, 아주 뭐, 놀라운 아니. 점수를 받으면서 60년대에 우리가 그 로즈우드가 올라간 팬더를 좋아했었던 이유가 뭔지 네? 명확하게 이해하고 만든 기타다. 김병호가 포페로에 9.5 줬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로즈우드와 포페로를 사실 동일 선상에다 놓고 보질 않으시는데 네. 네, 그만큼 그 포인트를 잘 잡은 네, 60년대 네, 스트라토캐스터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미펜이죠? 네, 미펜으로 갑니다. 아메리칸 오리지널 60 텔레캐스터 신라인. 이것도 2020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의 뉴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신라인 239,900원. 네,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70 텔레 커스텀. 요게 2,789,000원 그렇습니다. 이 6070의 특수 스펙 텔레들 네, 미펜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이것도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예, 그뭐 이미 장착. 10-10이 아니라고 약간 예. 방심하고 있었네. 예. 지난 시간에 다리가 풀려가지고 예, 이번에 똑바로 서야지.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미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이고 이 무릎이.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